피로시 거리에서 있었던 만남 이후의 날들이 아네트에게는 어머니의 세탁장에서 노동한 날들보다 더 힘들었고 그녀가 숙소에서 받았던 손님들의 요구 만족시키기 어렵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요구들만큼이나 끔찍하게 느껴졌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없는 훈련이 이어졌다. 그녀는 걷는 법, 앉는 법, 재채기하는 법, 코 푸는 법, 말하는 법, 옷 입는 법을 한마디로 처신하는 법과 보이는 법을 배웠다. 아르망은 그녀가 놀라운 발전을 했으며 천부적으로 신비로운 성품을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지니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일부 여성들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감추는 데 활용하는 그래서 남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바라는 온갖 덕성을 여자들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성품 말이다. 그럼에도 귀부인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방종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성에 어긋나고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다. 종종 그녀는 명필과 푸파시의 지휘 아래 우아한 ABC를 잔뜩 쓴 노트 위로 울음을 터뜨리며 엎어졌다. 당시 사람들은 글씨를 중요한 예술로 여겼기 때문에 그녀는 하루에 몇 시간씩 필체를 훈련해야만 했다. 그런 시제가 존재한다는 사실부터 깨우쳐야 했던 유일한 악습인 접속법 반과거 시제를 접하고서는 이성마저 잃을 뻔했다. 아르망이 직접 그녀에게 따라하라고 시킨 참으로 변태적인 문법 훈련 때문에 그녀는 정말로 화가 났고 심지어 격분했다. 아, 내가 당신을 꼭 만나야만 했을까요? 당신이 내 마음에 들어야만 했을까요? 순진하게도 내가 당신에게 고백해야만 했을까요? 거만하게도 당신은 침묵을 지켜야만 했을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만 했을까요? 당신이 날 절망에 빠뜨려야만 했을까요? 그런데도 내가 당신을 숭배해야만 했을까요? 그래서 당신이 날 살해해야만 했을까요? 아버지가 흡족해 하도록 아네트가 사회혁명을 예언한 자들의 작품들을 외우고 암송하느라 보낸 세월이 그녀의 어휘도 풍부하게 늘려주고 언어와 생각의 세련미도 갖추게 해준 건 다행이었다. 아나키스트 작가들에게 영감을 준 인류에 대한 고결한 관점 또한 그녀에게 각인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녀에게 기품을 안겨주어 몸가짐을 가리키는 교사들의 일을 한결 수월하게 만들어주었다. 바베프와 블랑, 바쿠닌의 관대하고 고결한 격정이 어린 아네트의 영혼에 몽상적이고 모호한 열망, 미와 스타일과 기품에 대한 열망을 일깨웠는데 그것은 곧 그녀가 옷 입는 방식에서 드러났다. 그들은 그녀를 마드모아젤 드 부아제리니에라는 이름으로 팔레 루아얄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시켰다. 애첩으로서 사교계의 자리를 잡으려는 희망을 품고 시골에서 파리로 올라온 젊은 여인으로 말이다. 거기서 예전에 코미디 프랑세즈의 단원이었지만 알턴병이 목으로 번지는 바람에 관객을 전율케 하던 목소리가 비극적인 속삭임으로 바뀌어버린 튤리시가 그녀에게 몸가짐 수업을 해주었다. 기품 있는 포즈를 취해야만 하는 진짜 살아있는 그림이 되는 법을 가르쳤고 느리게 움직이면서 번민하는 척
관심을 끄는 태도를 취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그보다 훨씬 더 혹독한 훈련, 그러니까 연필을 이 사이에 무는 발성 훈련까지 시켰다. 이 끝없는 시련은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아네트를 신경이 곤두센 긴장 상태와 허탈감에 빠뜨렸는데 오직 아르망만이 그녀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 수업은 스승이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한 달이나 계속되었다. 스승은 종종 엄청나게 숨을 헐떡이며 그의 제자를 향한 잔사를 늘어놓았다. 놀라워요. 타고난 재능, 스타일, 기품, 이 모든 걸 빗속에 가졌어요. 완벽한 성공을 보장합니다. 고함과 작은 소동, 흐느낌이 뒤섞인 몇 주를 보내고 나자 그녀는 타고난 미적 감각과 지성, 직감으로 바른 거동과 품위의 모든 함정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그러나 통속적인 주소의 흔적은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에 남았는데 영국에서는 그것을 그녀의 고귀한 혈통의 근거지인 프랑슈 콩테 지방 탓으로 생각했다. 그 지방 색채를 그녀가 자기 말씨에 간직할 줄 알았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고 나자 교육의 가장 미묘하고 가장 힘든 지점에 이르렀다. 아르망은 그녀가 사랑의 열정에 관해 덜 알고 덜 능숙한 것처럼 보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심지어 서투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올바른 교육과 한짝을 이루는 이 무지를 보여야 한다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덕성에 푹 빠진 아마추어들의 눈에는 이 점이 순수함으로 비칠 것이라고 그녀에게 설명했다. 세상에, 또 왜 그러세요, 퍼시? 레이델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제발 부탁이니 그만 좀 투덜거리세요. 난 젊었고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아르망의 말이 전적으로 옳았어요. 진짜 신사들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퍼시. 그들과 있을 땐 늘 장갑을 껴야 하죠. 개관 시인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들어 이마를 닦았다. 생기발랄한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레이델의 증손자들이 달려서 산책로에 나타났다. 셋이었다. 어린 소녀 둘과 사내 아이 패트릭이었다. 패트릭은 이튼 정장 차림이었고 레이디엘의 망토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망토를 가져왔어요. 엄마가 할머님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다고요. 아이가 자랑스레 말했다. 레이디엘은 검은 곱슬머리를 다정스레 쓰다듬었다. 그녀는 이 손자를 끔찍이 아꼈다. 이 아이가 참으로 사랑스럽기도 하거니와 그녀는 늘 여자아이보다는 사내 아이를 좋아했다. 고맙구나, 예쁜 내 새끼. 그녀가 프랑스어로 말했다. 망토를 얼른 엄마한테 갖다 드리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하렴. 내 나이에는 정말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단다. 아이, 할머니는 아직 그렇게 늙지 않았어요. 엄마는 할머니께서 110살까지 사실 거라고 하세요. 패트릭이 말했다. 가련한 밀드레드. 그 아이가 정말 걱정이 많은가 보구나. 이제 가보거라.
버시경과 난 옛날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격하고 있던 중이란다. 안 그래요, 버시? 개관 시인은 그녀에게 질겁한 눈길만 던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늘 그렇듯이 곧 말을 따랐다. 아이들은 정말이지 제대로 길러졌다. 그녀의 말대로 잘 훈련된 개를 만드느라 보낸 혹독한 6개월이 지나자 아네트는 갑자기 수업을 참으로 빨리, 참으로 잘 흡수하기 시작했고 아르망에게 처세술을 제대로 보여주는 바람에 시간에 쫓긴 아나키스트 청년이 한 가지 실수를, 하마터면 재앙으로 끝날 뻔한 실수를 범했다. 아네트를 플랜 몽서의 유명한 기숙학교로 보내 마지막으로 유학을 바르며 그녀를 시험해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학교는 외국이나 지방에 좋은 가문 출신 처녀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몇 달을 보내는 곳이었다. 바른 몸가짐으로 첫 두 주를 보낸 뒤 교장인 마드무아젤 렌이 학생들에게 매혹적인 새에서 특히 교훈적인 대목을 읽어줄 때 아네트가 죽을 것 같은 지루함을 못 견디고 불쑥 내뱉은 절망적이지만 분명한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아우, 여긴 지독히도 따분하네. 이 문장은 어떤 억양을, 그저 진실한 억양을 싣고 얼어붙은 침묵 가운데 울려 퍼졌고 질겁한 교장은 젊은 여성이 정말 세르비니 백작의 조카이자 마렌고 전투에서 영예롭게 전사한 같은 이름의 유명한 기사의 손녀딸이 맞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리고 아네트가 여학생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 교장을 저 늙은 여자 포주 말고 다른 말로는 절대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숙 학생들 중 한 사람에게 전해 들었을 때 가벼웠던 의심은 더욱 커졌다. 교장은 곧 조사를 실시했고 여학생의 숙부가 감탄할 정도로 명필로 써서 보낸 추천서가 가짜이며 세르비니 가문의 마지막 영주는 이미 대단히 기독교적인 영혼을 생장 다르크의 루이 성자 곁에 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강도 사건을 걱정해 경찰을 불렀다. 매우 운 좋게도 몇몇 흥미로운 분야에 관해 아네트가 소유한 풍부한 어휘와 다양한 지식에 무한히 감탄하던 한 여학생이 교장의 의심을 아네트에게 제때 알려주었다. 아네트는 아르망에게 일러 경찰서장이 도착하기 전 이른 새벽에 속바지 차림으로 교장이 그녀의 옷을 숨기고 열쇠로 잠가 놓았기에 창문을 넘어 황급히 달아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매우 우아한 필체로 쓴 편지 한 장을 남겨놓았는데 그 언어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것이어서 첫 몇 줄을 읽은 뒤 교장은 심장에 손을 얹고 기절해버렸다. 부도덕한 여학생이 전체 학생에게 야기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감했는지 교장은 깨어나자마자 다시 의식을 잃었다. 젊은 공화국의 가장 저명한 인물 중 한 사람의 죽음으로 알퐁스 루케르가 몇 년 전부터 수중에 쥐고 좌지우지하던 보호자를 갑자기 잃게 된 것이 이 무렵이었다. 그가 매수한 경찰들은 그를 위해 내무부 회의에서 정해진 결정들을 알려주는 것 외에 달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체포가 결정된 것이다. 마니앙 경찰서장은 회고록에서 불량배들의 왕이 자기 범죄들의 사회혁명의 성격을 부여하지 않고
20년 동안 살아왔듯이 겸허하게 포주와 협작꾼으로 남는 데 그쳤더라면 틀림없이 부유하게 영예로운 죽음을 맞았을 것이라는 정확하고 냉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샤바네와 루아야를 포함한 사창가들, 두 개의 도박장, 경주마 마사, 개인저택, 여러 개의 4인승 무게마차와 쿠페가 신속히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되었는데 이전받은 자는 궁지에 몰린 거인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자 곧 그것을 착복했다. 그렇게 해서 아네트의 교육은 갑작스레 중단되었고 갑자기 그때까지 알았던 세상과는 전적으로 다른 세상인 스위스에 있게 되었다. 씁쓸한 회한을 잔뜩 품고 격분한 알퐁스 루케르는 사회를 향해 무시무시한 협박의 말을 내뱉으며 제네바와 로잔의 카페로 측근들을 모았다. 침울하고 거만한 얼굴을 한 그를 아르망이 러시아와 이탈리아 출신의 여러 아나키스트들에게 자유를 위해 싸운 위대한 투사이자 새로운 세상의 개척자로 소개했고 그러는 동안 기다란 얼굴에 언제나 머리를 기이하게 갸우뚱 기울이고 있는 기수는 체념어린 슬픈 얼굴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아르망과 스위스에서 단둘이 보낸 첫 몇 주는 그녀에게 엄청나게 행복한 추억을 남겼다. 그 시절엔 그녀가 참 젊어서 오늘날 레이디 엘에게는 어쨌든 자신이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언제나 머리맡에 권총을 두고는 있었지만 잠재적 위험에 대한 어떤 생각도 떠올리지 못했다. 참으로 충만하게 사는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어서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도 끼어들지 못했다. 그녀는 카모행이라는 백작의 젊은 미망인으로 가장하여 베르그 호텔에서 혼자 살았다. 우수에 잠긴 그녀의 모습에서 존재나 사물을 보지 못한 채 스치는 듯한 의욕 잃은 눈길에서 사람들은 그녀의 슬픔을 짐작했다. 그녀가 의사를 만나기 위해 스위스로 왔다고들 수군거렸다. 그녀를 쇠약하게 만들고 있는 기이한 질병에 대해서도 말했다. 아직 폐결핵은 아니지만 병이 걸리기 직전에 종종 나타나는 영원히 쇠락해가는 상태라고들 말했다. 이따금 그녀가 사냥개 두 마리와 함께 레만 호숫가를 몇 걸음 걸을 때 그녀의 파리한 안색과 무기력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 바젤에 있는 새 아나키스트 인터내셔널의 집행부 회의를 기다리느라 꼼짝할 수 없어서였는지 아르망이 어느 때보다 정열적이었고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가 애인의 품 안에서 젊은 혈기를 넘치도록 쏟는 것을 직접 행동의 이론가들이 알았다면 틀림없이 몰지각한 에너지 낭비로 여겼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주는 것을 두고 민중에게서 아사간 것이라고 서슴없이 주장했을 것이다. 아네트는 매일 제네바의 오래된 구역에 위치한 낡은 집 층계를 네 계단씩 올라 하숙방 문을 두드리고는 연인의 품속에 뛰어들었고 그가 그녀 안에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고 해방되고 탈출한 느낌이 들었고 참으로 묘하게도 마음이 놓였다. 그들은 그렇게 한동안 절대적 평화를 만끽하며 꼼짝하지 않았다.
거부할 수 없는 순정적이고 유순한 기쁨을 기다리며 도취했다. 그러고 나면 책과 원고, 신문과 식은 음식 자국으로 어지러운 작은 방 안에서 그녀는 보고 또 봐도 물리지 않는 그 얼굴 위로 탐욕스레 몸을 숙이고 그의 가슴에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손가락으로 그의 이목구비를 따라가며 차분하고 미소 띈 표정으로 행복을 그렸다. 그 그림을 마음속에 담아 나중에 그녀가 자기 아파트의 차갑고 호사스러운 고독 속에 있을 때나 참으로 반듯하게 처신할 줄 알고 청결함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온화하고 점잖은 자연이 포근하게 감싸주는 파스텔톤 풍경 속에서 냉랭하고 무기력한 얼굴로 호숫가를 산책할 때 눈을 감고도 마음껏 그릴 수 있기 위해서였다. 3주 동안 이어진 두 사람의 격정적인 만남은 언제나 신선한 도치경과 충만함을 안겨주었다. 그들이 창문으로 바라본 투명한 호수의 고요함이 절제와 교훈과 지혜를 줘도 소용없었다. 이따금 그녀는 꿈을 꾸고 있어 곧 깨어나 현실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 한숨을 내쉬고 슬픈 눈길을 그에게 던졌다. 이 소풍이 곧 끝날까요? 무슨 소풍 말이오? 곧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할 테죠. 그녀에겐 그가 다른 열정에서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을 보편의 행복에 관한 꿈에서 마침내 해방되었고 테러리스트가 사라지면서 버리고 간 것처럼 보이는 장전된 권총 두 자루가 머리맡 탁자 위에 놓여있기는 해도 그들이 마침내 단둘 뿐이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었다. 거창한 계획, 사회 전복, 던져야 할 폭탄, 뿌려야 할 피, 비밀 모임, 행동대를 잊고 나면 남는 건 건강하고 원기왕성한 사내뿐이었다. 인생에서 어루만짐과 입맞춤이 차지해야 할 마땅한 자리를 마침내 그것들에 돌려주는 사내뿐이었다. 당연히 맨 앞자리를 말이다. 아네트는 자유, 평등, 박애가 저 바깥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두툼한 콧수염을 달고 중절모를 쓴 채 무거운 걸음으로 포석이를 성큼성큼 걷고 있으리라고 짐작했다.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이따금 호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그녀는 되도록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녀는 망각이 행복을 만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더구나 미래는 남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그녀는 새 보물을, 대단히 여성스러운 뜻밖의 보물을 발견했다. 현재였다. 그녀는 아르망드니가 굶주림, 예속, 멸시, 무관심으로 가득한 세상이 침묵을 통해 부르주아 언론이 목소리 높여 뒤덮어버리는 그 침묵을 통해 그에게 전하는 끊임없는 호소와 개인적 운명에 대한 갑작스러운 애착 사이에서 번민하며 자기 자신을 상대로 벌이는 싸움을 짐작조차 못했다. 훗날에야, 정확히 말해 17년 뒤에야 레이디엘은 그들이 제네바에 도착하고 얼마 뒤에 아르망드니가 사회주의자 디노 스카볼라에게 쓴 편지에서
이 범민의 흔적을 발견했다. 디노 스카볼라는 아나키스트 명령들의 피 묻은 절대주의보다는 칼 마르크스 사상에 훨씬 더 열광하는 인물이었다. 편지는 스카볼라가 쓴 자서전 제2권에 실렸다. 어쩌면 선생의 생각이 옳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테러리즘이 혁명 논리보다는 성급한 본능을 따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선생께서 어디선가 언급하신 테러리즘과 패배주의의 상관관계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스카볼라는 아르망드니에게 보낸 자신의 편지도 실었다. 이성의 지배가 마침내 열정의 방종을 잇고 절대를 향유하는 자들이 그들의 이상주의적 방탕을 거부하고 영원의 극단주의가 인간을 그만 모독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선생의 동료들은 모두 인간에 대한 사랑을 주장하지만 그들 중에는 인간의 결함을 응징함으로써 무엇보다 개인적인 복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행동과 사회주의의 관계는 성적 변태 행위와 사랑의 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당시 레이디엘이 알았던 것은 자신이 격렬한 열정으로 비범한 존재를 품에 안고 있다는 사실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맹렬히 헌신적으로 애무에 몰입한 것이 그녀가 그에게 불러일으키는 사랑보다 더 크고 더 탐욕스러운 사랑을 잊으려는 것이었음을, 그 사랑으로부터 달아나려고 애쓰는 것이었음을 이해하기에는 이런 유형의 남자를 아직 잘 알지 못했다. 그녀는 아직은 인류를 자신의 경쟁자로 볼 줄 몰랐고 심지어 연인의 인생에 자기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까지 했다. 아마도 이때가 영구 혁명 사도의 경력에서도 유일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이때의 극단주의자 청년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집어삼킨 신념 때문에 빠져있던 깊은 번뇌에서 해방되려고, 수면으로 다시 올라오려고, 피상적인 것에 이르려고 입맞춤과 은방울꽃과 푸른 하늘의 진부함에 이르려고 애썼다. 그는 행복해지려고 애썼다. 때로 그들은 일어나서 발코니로 나가 지붕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호수의 창백한 물을 응시했다. 산은 마치 그들에게 인사라도 하듯 투명한 물 속에 눈 덮인 봉우리를 던져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네트는 풍경에 금세 실증이 났다. 그녀가 몇 시간이고 바라볼 수 있는 건 살짝 낮은 듯한 코에 맹수의 갈기 같은 곱슬머리, 강인한 목, 깃을 풀어헤친 흰색 실크 셔츠 아래 감추어진 억센 어깨, 호동하면서 섬세한 그의 얼굴뿐이었다. 그녀는 그 동물적인 코를 늘 만지고 싶었고 빛이 닿으면 청동색이 감도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속에 손을 집어넣고 싶었고 웃을 때면 색깔이 바뀌는 어두우면서 동시에 쾌활한 눈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목소리는 깊고 단호했으며 늘 조금은 갑작스러웠다. 몸동작도 갑작스레 굳거나 활기를 띠곤 했지만 느림은, 느리고 굼뜬 동작은, 무기력한 나태함은 알지 못하는 듯 했다. 아르망, 사랑 노래를 하나 가르쳐줘요. 저런 아네트, 당신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나요? 내가 아는 건
전부 너무 짧고 너무 슬퍼요. 징징거리고 한탄하고 울고 죽어요. 그런 노래를 쓴 사람들은 모두 폐에 무슨 문제가 있나 봐요. 진짜 사랑 노래를 써줘요, 아르망. 내 평소 기질에 안 맞는 일이긴 하지만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서 1895년경 프랑스에서 인기를 끌었던 작자 불명의 노랫말이 탄생하게 된다. 훗날 아리스티드 필리오리 곡을 붙이게 될 흘러가는 행복에는 쫓기던 어느 테러리스트가 제네바의 다락방에서 쓴 것이었다. 이 노래를 파리의 거리에서 처음 들었을 때 레이디엘은 영국 대사 앨런 헤즐릭경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있었는데 불현듯 그 가사를 알아보았다. 아듀오, 짧았던 순간이여, 흘러가는 어여쁜 행복이여. 그녀는 베일 너머로 창백해졌고 장갑 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음을 터뜨려 외교관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아르망은 그를 앞서간 다른 모든 시인들보다 더 잘 해내지 못했다. 너무 짧고 너무 슬픈 사랑 노래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유, 평등, 박애는 참지 못하고 안달했고 곧 존재를 드러냈다. 아르망은 정치적 망명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 러시아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던 폴란드인들, 민족적 특징인 규칙성을 드러내며 독일 황제에 맞서버린 테러를 거듭 실패하던 독일 혁명가들, 코슈트를 아직도 꿈꾸는 헝가리인들, 왕의 암살을 준비하던 이탈리아인들, 합스부르크 왕가의 몰락을 기다리던 세르비아인들.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4층을 오른 아네트는 문을 열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러시아식 훈제 청어 뼈다귀와 동그랗게 눈을 뜬 대가리가 뒹구는 기름종이를 앞에 두고 파리에서, 빈에서 또는 모스크바에서 테러를 벌일 계획을 세우는 광경을 점점 더 자주 보게 되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밤을 보냈다. 바닥에서 자거나 새벽까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최근에 망명한 동지들이 각 나라에서 전해준 정치 소식을 분석했다. 별것 아닌 소문일지라도 그들은 엄청나게 흥분하고 엄청나게 열광하며 받아들였고 곳곳에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징후들을 보며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신락 같은 희망에 매달렸으며 극적인 반전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저항을, 마침내 그들이 현실을 장악해 피의 순수성과 학살의 정의가 드러나게 되기를 나날이 기대했다. 그들은 모두 세상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믿었다. 억압받는 민중은 봉기하기 위해 신호만 기다리고 있고 대중이 그들 편이니 몇 달, 몇 주, 몇 시간이 걸리든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들 중에 노동자는 물론 없었고 노동자나 농민의 자식조차 없었다. 러시아인들은 모두 좋은 집안 태생이었고 대개 유명한 이름을 가졌다. 독일인들은 모두 시에 푹 빠진 낭만적인 부르주아였다. 이탈리아인들은 벨칸토 애호가로 서로 알지는 못했지만 모두들 그들 내면에서 느껴지는 오페라를 체험하기 위해 인류를 가지고 사랑 노래나 미의 노래를 만들고자 했다. 그들은 모두 인정 많은 귀족의 흔적을, 궁정 연애 시절에 음유 시인들이 노래한 귀부인을, 다만 인류라는 귀부인으로 대체한 고귀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인간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교회로 삼았다. 그리고 대개 그들이 가진 자기보다 더 진정한 귀족 자기를 혁명에서 찾았다. 훗날 지나치게 까다로운 갈망이 자연스럽게 초래한 지적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몇 명은 파시즘이나 나치즘과 손잡음으로써 이루지 못한 사랑 이야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자살을 범하게 된다. 그들 가운데 몇몇 순정한 몽상가들은 저명한 부르주아 웅병가들이 자기 정부들에게 잘 보이려고 폼잡으며 연설을 해대는 의회에 폭탄을 던지고는 자랑스레 단두대에 올랐고 그렇게 잘린 목을 받침으로써 꿈의 전통적인 경의를 표했다. 그들은 격분에서 비극적인 폭력으로 끝나가는 세계의 마지막 잠을 흔들어 깨우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의 귀는 참으로 예민해서 멀리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역사의 노호가 벌써 들렸지만 그들에겐 그 파도를 기다릴 인내심도 없었고 앞당길 힘도 없었다. 아네트는 그 작은 방에서 그들을 모두 다시 만났다. 그들은 신문지 위에 놓인 빵과 마른 소시지를 둘러싼 채 느리고 절망적인 교육과 선전, 조직의 노고를 면제해주고 그들을 곧장 목표로 이끌어줄 어떤 경이로운 지름길을, 놀라운 활약을 꿈꾸고 있었다. 그들 중 하나는 그곳에 2주째 숨어 지냈다. 뚱뚱하고 동글동글하며 대머리지만 수염은 덥수룩하고 담배 냄새를 풍기는 러시아인이었다. 그 러시아인은 제네바에서 상트페르부르크로 돌아가 차르를 암살할 수 있도록 그의 어머니가 보내기로 한 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늘 어머니 얘기를 했다. 모두에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고 용기 있고 똑똑한지 설명했다. 그의 이름은 코발스키였고 그의 어머니는 그 유명한 코발스키 백작 부인이었다. 혁명 활동 때문에 시베리아로 추방된 그녀는 그곳에서 슬코프의 조언자이자 인도자가 되었다. 몇 주 코발스키는 러시아로 돌아갔지만 차르를 죽인 게 아니라 자신이 제조한 폭탄이 야기한 사고로 어머니를 죽이고 말았다. 청년 장교로 러시아 왕실 근위대의 일원이던 킬리모프도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생각이 많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남자로 자신을 상대로 끝없이 체스 게임을 하며 시간을 죽이곤 했는데 매번 져서 울적한 만족감을 맛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크레모나 출신의 키 작고 쾌활한 이탈리아인으로 카페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제네바를 돌아다닐 때마다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 바이올린 가방 속에 폭탄을 넣고 다니는 나폴레옹 로세티도 있었다. 그는 아네트에게 상냥하게도 이렇게 설명했다. 모르는 일이잖아요, 마드모아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레만 호숫가에서 어떤 매혹적인 만남이 기다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 신조는 이겁니다. 언제나 쓰일 준비가 되어 있으라. 레이델은 1941년에 출간된 버트럼 무어경의 예술에 관한 에세이에서 아르망과 그의 몇몇 동료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주목할 만한 대목을 발견한 적이 있다. 이런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인간 영혼이 품는 미의 욕구는 언젠가 예술의 경계를 벗어나 삶 자체를 공격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는
걸작을 쫓아 달리던 창조자들이 삶과 사회를 조형물처럼 다루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된다. 피카소나 브라크 같은 사람이 자신의 예술 기준에 따라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고 드는 걸 상상해보라. 온 인류가 점토 반죽처럼 다뤄지고 주물러지는 걸, 고문당하는 걸 상상해보라.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일이다. 미의 욕구가 어떻게 인간 영혼에 생겨나는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욕구를 집어넣는 곳은 참으로 기이한 장소다. 처음에 아네트는 그 작은 음모자 무리를 좋게 보았다. 그런데 아르망은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젊은 여인의 익명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결정하고서 동지들이 있을 때는 그녀가 자신을 보러 오지 못하게 금했다. 아네트는 곧 그들을 진심으로 증오하게 되었는데 아마 그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변덕스러운 행동이 자기 연인을 위험에 빠뜨리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따라서 그녀는 많은 시간을 혼자 지냈고 새로운 상황과 알퐁스 루케르의 남은 돈이 허용하는 한 온갖 즐거움을 음미하며 홀로 위안을 찾았다. 양산을 만지작거리며 들판에서 긴 산책을 할 때면 자신이 홀로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재미난 파장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마부에게 천천히 가달라고 했고 사람들의 감탄에 행복해하며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살짝 고뇌하는 듯한 신비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사라진 모든 연인의 그림자가 떠도는 것 같은 이탈리아풍 발코니가 딸린 낭만적인 빌라들 앞에 멈춰서서 우아한 귀부인들과 기품 있는 신사들이 잔디에서 크로켓 게임을 하는 걸 바라보았다. 그리고 알렉시스 대공이 도시에 내준 정원도 방문했는데 그곳에선 꽃으로 만든 미로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책자를 나눠주었다. 그녀는 부자가 되고 집을 소유하고 마차와 정원을 갖고 자기가 소유한 꽃들 사이를 거닐고 싶은 강렬한 욕구에 사로잡혔다. 다양하고 경이로운 꽃들이야말로 그녀에겐 가장 큰 창조의 신비 중 하나처럼 보였다. 그녀는 정원사들과 얘기를 나누며 식물들의 이름을 알았고 식물들의 맛과 습관과 요구와 변덕을 배웠으며 눈을 감고 향기로 꽃을 알아맞히려고 했었다. 그 이름을 마치고 나면 평생 같이 할 친구를 사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패션 살롱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옷과 모자를 착용해 보기도 하고 그녀의 넘치는 젊음을 신비스러운 분위기로 감싸주는 모피 목도리나 베일을 둘러보기도 했다. 그러면 판매원들이 탄성을 내질렀다. 마드모아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5시경이면 그녀는 반드시 룸펠마이어 제과점에 들어섰고 주변에서 프랑스인, 러시아인, 독일인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나지막한 속삭임을 들으면서도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척 차를 마셨다. 그녀는 배불뜨기 이탈리아인이 털복숭이 손을 가슴에 대고 부르는 오 솔레미오 노래와 긴 머리에 메마른 그의 친구가 반주하는 바이올린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가 멍하니 무언가에 정신이 팔린 듯한 표정을 너무도 잘 짓고
참으로 조신한 태도를 보이고 고독에 확실히 자리를 잡은 듯해 보여 차를 마시는 시간에 제과점을 탐색하던 젊고 늙은 모든 신사들이 감히 접근을 못한 건 물론이었고 드러내놓고 그녀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어쩌다 간혹 그녀가 던지는 재빠르고 태연한 눈길이 화살처럼 순식간에 그곳에 세련되고 점잖은 대기를 가로질렀는데 그러면 누군가의 얼굴엔 짓궂은 표정이 그려지는 듯했고 매복 중이던 몇몇 사냥꾼들의 손에서는 찻잔과 숟가락과 잔받침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이 아마추어들이 어떤 의혹이나 희망을 채품기도 전에 아네트의 입술은 사라진 미소의 마지막 흔적마저 엄중히 통제했고 냉랭하고 정숙하게 아래로 깔린 긴 속눈썹은 그녀의 표정을 가려 헤아릴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럴 때면 틸리 씨의 말이 그녀의 귓전에 울렸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다가갈 수 없는 먼 존재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올림푸스 산에 홀로 선 여신입니다. 누구도 감히, 어느 누구도 이런저런 추측을 할 수 없고 아주 멀리서 정중하게 당신을 숭배하며 한숨만 내실 수 있을 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얻어낼 겁니다. 그러고 재빨리 마지막으로 은밀하고 경쾌한 눈길을 던졌지만 그녀의 숭배자들이 어리둥절한 채 자기 눈을 믿고 의자에서 일어서야 할지 말지 마음을 채 정하기도 전에 그녀의 얼굴에는 감탄스러울 만큼 완벽한 이목구비밖에 남지 않았다. 섬세하고 영적이며 매혹적인 코, 겸손의 무게로 내리깔리는 것 같은 묵직한 속눈썹, 귀족적이라고밖에 누구도 달리 규정하지 못했다. 그녀는 보석 가게에서 자주 눈에 띄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당시에 인기를 끌던 멋진 이탈리아 카메오 보석을 만지작거리거나 아니면 귀걸이며 팔찌며 브로치를 착용해보는 걸 좋아했다. 그때까지는 브로치를 클립스라는 끔찍한 이름으로는 부르지 않았다. 터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의지력과 체면의식이 대단해서 결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 때로는 유혹이 너무 커서 거의 울고 싶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진짜 사치는 돌멩이와 예술품의 사치가 아니라는 걸, 땅이 제공해주는 형체와 광채와 색채에 비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도 한낱 조악한 물건일 뿐이라는 걸 금세 깨달았다. 그녀는 진품에 대한 감각을 타고났다. 번드레한 거칠애와 고상함을 진짜 기품을 본능적으로 구별할 줄 알았고 자신의 옷차림에 거의 감지하기 힘든 개인적 터치를 더할 줄 아는 최고 수준의 신비로운 기교를 갖추고 있어 어디건 나타나는 곳마다 가장 옷을 잘 입는 여자가 되었다. 그 지역을 산책하면서 그녀는 틸리 씨가 더없이 인내심을 발휘해가며 그녀에게 가르치려고 한 것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었다. 라일락 가지 하나도 멋에 대한 교습이었다. 백조들이 호수 위를 미끄러져 가는 걸 바라보고 꽃잎을 매만지며 그녀는 몸가짐을 가르치는 모든 교재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정원을 거닐 때마다 조금씩 더 자연스러운 몸가짐을 터득해서 어느덧 룸펠마이어 제과점에 앉아 온갖 언어가 뒤섞인 제잘거림을 들을 때나 전람회에서 그림들 앞을 지날 때 단지 그녀의 외모만이 아니라
진짜 귀족이라면 즉각 알아볼 수 있는 타고난 무엇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자연스럽고 자신만만하고 흉내낼 수 없는,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갖고 태어나는 알 수 없는 무엇이 말이다. 귀족 혈통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저들끼리 기품이랄까라고 말하며 알겠다는 듯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몇 년 뒤 레이디엘은 그녀를 숭배한 귀족들에게 자신이 남긴 첫인상을 떠올리다가 예쁜 금발을 뒤로 젖히고 유쾌한 웃음을 터뜨려 주변 사람을 살짝 걱정하게 만든 적도 있다. 무사태평한 그 웃음이 온 세상을 품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고귀한 귀부인의 기질에는 어딘지 비도덕적인 데가 있다고, 심지어 허무주의적인 데가 있다고들 수군거렸다. 게다가 그런 기질은 스스로에게 모든 걸 허용할 수 있고 여러 세기 동안 특권을 누리느라 살짝 상계를 벗어나기도 하며 전혀 정중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귀족들이 종종 보이는 특징이라고들 말했다. 화가들과 조각가들이 그녀의 풍모에 감탄하고 몸짓 하나에서 즉각 감지할 수 있는 그녀의 인품에 경탄할 때 그녀는 진지하게 이렇게 설명했다. 이 모든 건 꽃을 자주 보다 보면 얻어지는 것이랍니다. 그녀는 음악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금세 진짜 예술과 얄팍한 기교를 구분할 줄 알게 되었다. 연주장에 앉아 눈을 반쯤 감고 입가에 미소를 띤 채 그녀는 매혹에 빠져들었다. 오직 사랑의 매혹만이 능가할 수 있는 매혹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당시 사람들이 천박함의 절정으로 여기던 대중 왈츠에는 늘 사족을 못 썼다. 이 거리의 여인이 살롱에 들어오도록 돕기까지 레이디엘은 몇 년을 기다려야만 했다.